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6페이지 할 차례죠. 116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별 건축물 건축할 때의 규모의 제한을 가하고자 적용되는 건폐율 용지로 나오죠. 이건 반드시 출제된다 그랬죠.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 반드시 함재가 출제되니까 중요표에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의의가 나오는데요. 의의, 건폐율이 뭐냐, 용적률이 뭐냐, 이것들 꼭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3번에 용도 지역별 건폐율로 최대한도 규제 형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117페이지에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로 최대한도 수치가 나와 있죠. 이 표가 꼭 함재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표는 철저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오죠. 그리고 중개사 해먹으려면 이 표는 꼭 머리에다 넣어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밑에 미지정, 미세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것도 꼭 시험에 나와요. 자, 넘어가서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미세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것도 꼭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5번에 건폐율 적용 완화, 용적률 적용 완화 이 파트 있죠. 여기까지는 좀 봐두셔야 되겠네요. 자, 이 먼저 건폐율 용적률 뜻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뜻 기초 과정에서도 자세히 공부했죠. 자, 건폐율이 뭐냐? 그러면 건폐율이란 분모의 대지 면적이 들어가고. 분자의 건축 면적이 들어가죠. 계산할 때는 곱하기 100%. 그래,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만약 하나의 대지 안에 두동 이상 있으면 한 동의 건축 면적 또한 동의 건축 면적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 면적 합계. 이걸 가지고 건폐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용적률이란 뜻이 뭐냐? 그러면 용적률은 분모의 대지 면적. 분자의 연면적, 100%. 그래,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이때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건축법에서도 공부했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그랬어요.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땅속이다. 지상 2층, 지하 1층이 있다. 각층 바닥면적 100이다. 그러면 바닥면적이라고 생각해서 다 합산한 거라고 했죠? 연이 이열이니까. 그래서 바닥면적, 바닥면적, 바닥면적이라면 각층 바닥면적. 하나의 건축물은 각층. 각층은 지하층하고 지상층으로 혼재되어 있다. 하나의 건축물이면 지하층도 포함되고 지상층도 포함되죠. 각층. 바닥면적 합계다. 합계란 말꼭 놓쳐서 안 돼요. 그런데 이 용적률 산정 시 분자 나오는 연면적에는 이러한 연면적과 달리 그 건축물 내에 지하층이 있다면 지하층 면적 다 제한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지상 부속 용도에 주차장이 있다면 제한한다고 그랬죠. 부속용 지상. 부속용 지상, 부속용도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이 있다. 그러면 그 면적 제. 그리고 피해나 안전구역, 피해나 안전구역 면적도 제. 대피공원도 제. 그랬죠? 이것들이 있다면 그 면적을 제. 네 가지는 제한다 그랬어요. 지, 주,
피, 제. 어, 과시고. 자, 그래, 이 건필은 하나의 대지 안에서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을 규제하자는 것이고, 용적률이란 하나의 대지 안에서 확보 가능한 최대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자는 것이죠. 이 건필의 적용을 통해서 건축물의 수평적 규모를 규제합니다. 수평적 규모를 제한하죠. 건축물 건축할 때.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그리고 이 안에 적용되는 건폐로 최대 언더가 50% 이하다. 그러면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은 500제곱미터 초과하면 안 되죠. 500. 초과하면 안 되고, 그 500제곱미터 이내에 보내서만 건축 면적의 크기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건폐의 적용이 있게 되면 이 건축물의 수평적 규모만 규제하지 건축물 높이, 층수를 규제하는 성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주어진 대지가 있다. 여기에 그 건폐를 쳐둔다고 50%가 적용되고요, 건폐를. 그리고 용적률이 200%가 적용되는 땅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건폐, 이 대지 면적이 1000이고, 대지 면적 1000이고, 여기에 건폐율 50% 적용해서 건축 면적 500 잡았다. 그냥 최대한도 적고. 건축 면적 크기하고 각층 바닥 면적 크기를 똑같이 적고 올렸다. 그러면 몇층 올리면 끝이냐? 여기 대지 면적이 1000인데, 1000제곱미터인데, 거기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한도가 200%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두 배까지 연면적 확보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연면적 2000제곱미터까지 잡아도 되죠. 최단도. 이때 2000제곱미터는 지, 주, PP가 있다면 그 면적 제하고 2000이죠. 그래, 지상에 순수하게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도 잡고 주택으로 친다. 그러면 용적률 200% 적용되는 그런 대지에서는 몇 층까지 올리면 끝인가? 4층이면 2000 나와버리죠. 500, 또 500, 이렇게 잡아가지고 올리면 500, 500 이렇게 잡아서 올리면은 하나, 둘, 셋, 넷 해서 4, 5, 20, 2000 나와버렸죠. 더 이상 주택 올리면 용적률 초과해서 위반이 되죠. 그래서 용적률을 적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건축물의 높이 층수까지 규제를 해버립니다. 높이를 규제해버리죠. 이 정도만 건축을 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은 간접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성질까지도 갖고 있지만, 그 건필은 높이를 규제하는 성질이 없고 건축물의 수평적 규모만 규제한다. 용적률은 입체적 규모를 규제하죠. 수직적 규모.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둘 것은 건필 뜻, 용적률 뜻, 그리고 용적률 산출 시 연면적 계산할 때는 지주 PP 제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깨뜨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러한 지역별 건폐율 최단도, 용률 최단도, 규제 형식 3단계를 이해해 두실 것. 그래, 건폐율과 용률을 3단계 규제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용도지별 건폐율 최단도, 1단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단계는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통령이라 하죠. 시행령. 그리고 3단계로는 바로 조례, 도시 특광 특특 시군의 조례, 시, 군후, 도시, 군계획 조례. 조례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폐율을 적용할 때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정하면 돼요.
이쪽으로 오면 갈수록 하위 규범이 되고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상위 규범이 되죠. 그래서 상위법에서 야, 이 용도 중 이 정도를 넣으면 안 돼 라고 정하면 대통령령에서 그 수치를 초과하는 범위성을 정하고 조례도 역시 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를 초과하는 범위성만 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나옵니다. 그렇죠? 조례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현장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검을 지죠. 자, 그래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라면 용도적을 이렇게 크게 국토를 도, 관, 농,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정하고 있죠. 도시역은 다시 또 네 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는 다시 세 가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죠. 농림지역은 세면 안 되죠. 자연보호지역은 세면 안 되죠. 그래서 구제기라고 하던데 주, 상, 공, 녹, 보, 생, 계, 농, 자 이 아홉 가지 지역에 건폐가 용도를 채운다는 법률을 정하고 있어요. 법률에서. 그래 건폐는 주상공 녹에서 7972 이렇게 해보세요. 주상공록에서 7972 뒤에는 0% 이하니까 70, 90, 70, 20 이것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비도시역 여기는 20, 20, 40, 20, 20 이하 그래서 7972 2로 끝났는데 밑에 있는 애들은 다 2로 밀려건만 4다 이렇게 계획 관련 4 또 용적률도요 5 주상공록 순서대로 해보세요. 주상공록에서 5, 1호, 4, 1. 뒤에는 똑같아. 00% 이하. 500, 1500, 400, 100% 이하. 이렇게. 비도시역은 보생농장에서 대부분 다 80%, 80% 이하죠. 80%, 80%. 계획관리만 100%죠. 100% 이하. 남은 80, 80 이하. 이렇게 보전을 세게 하자는 땅들은 건폐 용도를 적게 인정하죠. 20, 80, 20, 80. 계획 관련 그나마 좀 많이 인정하죠. 계사배. 계사배 이렇게 해보세요. 28, 28, 20, 80, 20. 그래, 비도시 이렇게 해서 끝나죠. 근데 도시역에 속하는 주상공 녹은 대통령령이 시행령 통해서 다시 세 번 하고 있죠. 주거정 전용 1, 2, 3조. 다시. 주거정 다시 대통령령을 들여다보면 주거적 있다. 그러면 주거적은 대통령령을 통해서 여섯 가지 나오죠.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준 주거적 여섯 가지 있죠. 이 여섯 가지 모두 다 70% 이하에서 끝나야 되죠. 그래서 50, 50, 60, 60, 50, 70 이렇게. 그래서 전용 1, 2종, 일반 2, 3종 해서 5, 5, 6, 6, 5, 7 이렇게 해오세요. 이거 필요해야 돼요. 상업적 있죠. 상업적도 대통령 시행령 통해서 네 가지로 세 번 하고 있죠. 중, 일, 유, 군. 중심, 일반, 유통, 관리. 그래, 이 상업적은 법에서요, 90% 이하로 깔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 90이야 돼. 중일육원에서 9, 8, 8, 7, 90, 80, 80, 70, 9, 8, 8, 7. 중일육원, 중일육원, 9, 8, 8, 7. 이렇게 오세요. 그 다음에 공업적. 공업적은 세 가지 있죠. 전용, 일반, 준, 공업적. 공업적은 법률에서요, 70 이하로 깔아라 그랬죠. 그래, 전일준 다 70, 70, 70, 70, 77이에요. 녹지역은 법률에서 20화로 깔아 그랬죠. 녹지 세 가지 있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것도 다 20, 20, 20 이하예요. 이건 머리에다 암기할까. 그리고 이제 이 한도에서 조례에서 또 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는 몰라도 돼요. 현장에서는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적률. 용적률도 자 바로 주거적은 법률에서 500% 이하로 까세요 그랬죠. 여기 다 50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지겠죠. 용적률 하면은 자 전용 1, 2종, 일반 2, 3종 준해가지고 1종이니까 100% 이하 최대한다만 하면 돼요. 최소한도 몰라도 돼요. 여기다 50% 싸면
150, 200, 250, 300. 3정이니까 300까지 떨어지죠. 준주거지역 법률에서 인정하고는 500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제일 비싸겠죠, 땅값이. 이 건폐율 70% 이하, 용률 500% 이하를 인정하는 준주거지역 땅값이 엄청 비싸요. 이 건폐와 용률이 많이 인정되면 건물을 크게 질수 있고 토지 용도가 높으니까 땅값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이 상업적, 이 법률에서 용적률 1500% 이하다 그랬죠? 이 상업적도 중1, 6원에 해가지고요. 중심 상업적 1500% 이하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00 하면 끝나요. 그러면 여기는 1300. 중, 1, 6, 근, 이거 암기하고요. 중1, 6원. 1100. 900, 이렇게 암기하세요. 공업적은 법률에서요, 400 이하로 해라고 했죠? 전용 공업적은 300입니다. 300에다 플러스 50 하면 돼요. 전용 일반 준 해가지고, 350, 400. 퍼스 이하. 녹적은 법률에서요, 바로 용적률 최대한 100% 이하 그랬죠? 보호전하고, 관련해서 보호전은 80이 안 돼, 나머지는 다100% 이하예요. 최대한. 그래서 이 수치는 필히 암기할 거. 117페이지 박스까지 말씀드렸어요. 박스 보면 대통령에서 나온 용적률 앞에 있는 거50% 이상 100% 이하 할때50% 그거 몰라도 돼. 앞에 있는 거 몰라도 되고 최대한도만 알면 되니까 뒤에 것만 알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이렇게 있잖아요. 그 수치만 알아두세요. 그 범주 내에서 이제 조례에서 종목적으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가로 4번, 1번, 2번 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전적. 이렇게 도, 관, 농, 자로 용도가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용도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 이걸 안일미자에서 미지정지라 해요. 미지정지. 이런 미지정지에 있는 토지에 따도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데 이네 가지 중 가장 보전세는 세고 건축물을 함부로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이 여기 있는 땅에다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폐율 용적률 정할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조건은 건축물로 건축 제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폐율 20, 용적률 80을 적용하면 돼요. 자연환경 보호전적을 제외합니다. 도시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려요. 자연환경 보호전적의 건축물을 건축 제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를 그대로 제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와 관련 또 세분되죠. 여기 도시역에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준, 그 다음에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이잖아요. 전용, 일반, 준, 공업적 있고,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유 녹지인데, 아직 이런 용도적으로 세분화가 안된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도시역 내 세부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지역을 미세분이라는데, 세부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이 지역에 있는 토지는 무슨 지역에 관한 건축물 건축지향 건축물로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하면 되냐? 도시역 내 세분화가 돼 있는 용도 중 가장 보호전성이 센 땅이 바로, 보호전 녹지이죠. 보호전 녹지죠. 보전 녹지. 그래서 보전 녹지역에 관한 건축물 건축시장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를 정한대요. 관리역도 이렇게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까지로 세분화가 확정된 땅도 있지만 아직 세부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땅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면 틀려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건축할 수 있는데 보전이 가장 센 보전 관리자 간에 건축할 수 있는 걸 여기다 건축하면 되고, 그 보전 관리적의 정도는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를 정하면 돼요. 자, 그 내용을 잘 아십시오. 자, 전국적으로 정리해보면, 도, 간, 농, 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그런 미지정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역 내 미세분지역은 보전 녹지지역. 관리역 내 미세분지역은 보전 관리죠. 그래서 미자가 나온 지역들 있잖아요. 미자가 나온 지역.
밑자가 나온 지역은 다 보전 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 보전, 보전이 나온다, 보전. 이 보전을 적용받는 그런 지역의 건폐로 최대한 20% 이하, 용률은 80% 이하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자, 너무 쉽죠? 그거 꼭 시험에 나오니까 받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건폐용률로 적용 특례에서 1번, 이 박스 안 들어가서 보면, 자연 녹지역에 증대된 개발 증가가 있다 그러면 건폐를 10% 플러스 줍니다. 원래 자연 녹지역 건폐 20밖에 안 되는데 30까지 올려주고요. 도시역 예우지역은 대부분 건폐를 20% 이하죠. 개까지 빼고. 그런데 개발 증가가 증대됐다 그러면 건폐를 40까지 올려줍니다. 수산양 보호구역은 40% 이하, 자연공원 60, 그 다음에 치락지구 중 집단 치락지구 아닌 자연 치락지구 60, 농공단지 70, 공업적 내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 준산업단지였으면 원래 공업지역은 70%밖에 안 되는데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80까지 올려주죠. 그다음에 2번 용적률 안에서 도시역 예외 지역에 증대된 개발 증가했다. 도시역 예외입니다. 그러면 80%가 아니라 100% 이하다, 이렇게 되죠. 수산양 보호구역 용적률 100, 80%야. 자연공원 용적률 100, 도시역 예외 지역에 증대된 농공단지 용적률은 150이다. 이런 것들 좀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셔도 되겠고 121페이지 하나 보세요. 121페이지 딱 하나만 동그라미 5번. 5번이면 도시 군객설 중 유원지 공원 있죠. 여러분이 자연 녹지역에 설치되는 도시 군객설이 유원지 안에 건축물 들어간다 그랬더니 원래 자연 녹지역 건폐율이 20% 이하인데 유원지 시설은 좀 건폐를 10% 줄죠. 그래서 30% 이하 버는 조례가 저만큼만 집을 치면 돼요. 그리고 이 자연 녹지역에 공원 부지가 확정돼서 그 안에다 건물 짓려고 한다 그때는 20% 이하 버는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만 이제 합니다. 이때 공원은 두 자니까 20, 유원지는 세 자니까 30까지 봐준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다음에 통과해도 되고 쭉 넘어가셔서 122페이지, 122페이지 5번 보시면은 5번. 이 박스 안에 여러분이 상업적이고요. 이 상업적은 땅값 비싸잖아요. 그렇죠? 상업적 안에 있는 땅을 가지고 건축물 건축하면서 자기의 대지부를 공공설 부지, 도로 부지, 뭐 학교 부지, 공장, 공원 부지로 내놨다 그러면 그 고가의 땅을 우리 전체를 위해서 내놓은 만큼 바로 그 대지 소유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줍니다. 건축물 건축할 때좀 높게 올려서 이용을 해도 됩니다라고 용균을 풀어줘요. 얼마까지 풀었냐? 그 200%, 두 배까지 풀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두 배까지. 그래서 상업적에서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부를 공공설 부지로 제공했다. 그러면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에 범해서 대지 면적 제공 비율에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비율만큼 완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24페이지 오타가 있으니까 124페이지 오타를 좀 수정해서 공부합시다. 1번이 예제 보면 124페이지 예제 국토개법령상 용도별 용적률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거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가 오타냐면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디귿이 두번 나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디귿 보전 녹지역 때 보호자 앞에 디귿은 리을로 수정, 리을. 보전 녹지역 할때 보전 녹지역 안에 있는 디귿은 지워버리고 그걸 리을로. 그리고 밑에 계획관리역 안에 리을이 나오는데 계획관리역 안에 리을은 지워버리고 그걸 미음으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해설에도 똑같아. 해설에도 박스 안에 해설 있죠? 해설에 디귿을 리을로, 리을을 미음으로 좀 수정해서 공부하십시오. 답은 2번 그대로 놔놓고요. 그것만 좀 수정해서 공부하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 지구는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